안녕하십니까. 중년대리TV의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3일입니다. 제가 오늘 평일임에도 죽산에 한번 내려왔습니다. 편도코를 타러 왔는데요. 흐름이 별로 좋질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예약콜 하나 잡았습니다. 7시에 출발하는데요. 지금 현재 시간은 6시 15분입니다. 제가 부지런히 올라가서 수원으로 가거든요. 수원에서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국 콜은 잡긴 했네요. 그런데 쉽지는 않았다. 예, 제가 첫 콜 안성CC 올라가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6시 29분입니다. 7시 콜이니까요. 제가 이제 올라가면 되네요. 버스 정류장에 내렸습니다. 6시 44분에 버스가 있어서 아슬아슬 할 줄 알았는데 6시 20분에 있네요. 이제 바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입구에서 올라가는 데까지는 한 600m 되니까 한 10분이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그래도 운이 좋은 하루로 콜을 잡고 이동합니다. 도착했습니다. 여기 멋지게 만들어 놨네요. 안성 컨트리 클럽. 제가 좀 전에 버스 탈 때 기사님 안성CC 가요? 안성CC요? 정류장명이 안성 골프장입니다. 예, 안성 골프장이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클럽하우스 올라가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에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여기 아주 시원한 공기 좋은데요. 한번 보셔요. 멋지네. 안성 멋지네. 네, 제가 올라가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8시 26분입니다. 착변이 돼서 구운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예, 68km 1시간 10분 걸렸습니다. 여기가 바로 콜지네요. 여기가 음식점 있는 집이 있는 곳인데 여기서 대기하면서 제가 콜 잡아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는 콜이 안 뜨고요. 한 2km 전방에 떠서 잡았습니다. 부계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제가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예, 부계동 도착했습니다. 10시 6분입니다. 55km.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대기 한 15분 하고요. 정류지에서 대기를 좀 했습니다. 예, 이제 제가 여기서 콜 2개 정도 더 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목표 금액에 달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일산은 못 갈 것 같고요. 여기에서 어디 한 곳 내려갔다가 올라갈 계획입니다. 주변에 콜은 아니라 한 3km 이내에 콜이 있는데 한번 제가 찾아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로지를 잡아야 되는데 한번 이동하겠습니다. 우평 로타리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숙제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요. 특별히 단가가 높은 게 없네요.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운양동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거리가 좀 있긴 한데요. 숙제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잡았습니다. 운양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운양동 도착했습니다. 예, 11시 51분입니다. 35km 45분 걸려서 운양동 왔습니다. 아, 숙제하려고 이거 했는데 여기서 연결되는 게 없네요. 여기서 아무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양역 근처인데요. 예, 합정역에 택트라고 나왔습니다. 타고 나오면서 콜 하나 잡았네요. 홈으로 이동하는 콜을 잡았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경유콜이긴 한데요. 가야죠. 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도착해서 운정해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도착했습니다. 예, 출발하겠습니다. 예, 1시 18분입니다. 30km 45분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운천 7단지 경유에서 예, 합정역이 살아있네요. 이제 합정에서 홈 가는 콜이 있다니. 셔틀 타고 택트를 하면서 오는 중에 홈으로 오는 콜이 있어서 잡았는데 그 콜은 이제 중복 콜이었다고 봅니다. 전화 안 받아서 이제 뺐는데 다 도착하니까 또 경유 콜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목표를 했네요. 홈도 이동했고요. 상황이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홈으로 성공하고 매출 목표도 달성을 했네요. 근무 시간은 좀 길었기 때문에 약간의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일을 했다는 뭐를 해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네요. 예, 오늘 숙제하느라고 아까 이제 긴장을 했었는데 긴장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긴장을 했었는데 결국 숙제는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지 2건 쿨마노 2건에서 4건으로 마감하겠습니다. Yeah. 예,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중년대리TV의 벤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